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인장 니시키 금이네요. 이게 테로 선인장이라고 하나요? 그 일본어로는 뭐 스이에이 마루, 타이헤이 마루, 센코 마루 뭐 그런 종류들. 가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또 이렇게 나뉘집니다. 아, 이거 이런 것들 사려고 그러면 비싸요. 요거 한야 니시키 뭐 흔히 있긴 한데 또 사려고 하면 요것도 꽤 줘야 되고요. 요 정도 크기면은 아휴, 여기 이제 업자가 하는 곳이라서 꽤좀 비쌉니다. 이 선인장은 이렇게 이제 요거는 람포인데 뭐 니시키라든가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있긴 한데. 람포 종류들, 꽤 나이를 먹었네요. 요거 이렇게 길쭉한 건 따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, 또 이렇게 막 일본어 이름도 까먹고. 요거는 이제 테이깡이라고 하는데, 테이깡 철화, 오이보, 이좀 크네요. 이게 이파리가. 카부토, 이거. 요런. 예, 카부터 이토데. 뭐 이거는 세이코마루 전공환인가요? 한국말로 15만 엔이라고 적혀있네요. 150만 원. 그리고 이제 목단 종류들. 아, 이것들 이거 아마 접목한 것 같은데, 이것들은 류카크, 예, 쿠로보땅 흑목단 보이네요. 렌잔, 이거 테키사나인가 이게? 네. 요것들 빨간 딱 지는 것들은 비매품이라는 건데 좀 비쌉니다. 다 빨간 딱지가 있네요. 비싸요 얘네들. 아참 몇십만 엔씩. 이것도 이제 조개마루니 시킨데 한때 인기 있었는데요. 지금도 뭐 살라 그러면 비쌉니다. 요 정도 크기면은 15,000엔. 하나카고 이거는 10만엔 넘어가고요. 업자라서 한 15만엔, 20만엔 줘야 될, 이것도 한 20만엔은 줘야 될 건데. 여기는 일본 개인이 하는 곳인데 개인이 하는 것 치고는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네요. 람포 종류들. 람포가 그 얼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개인이 하는 곳인데 뭐 업자가 하는 것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. 접목도 엄청 시켜놨더라고요. 이게 이제 나가노인데 2018년도에 찍어놓은 영상입니다. 뭐 엄청 찍이 이 접목 한 거는 언제 뭐 썩을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실생한 거를 구입하는 게 좋은데, 시만 받을 것 같으면 뭐 접목도 상관없겠습니다. 와, 로포포라 종류들.